자, 일단 5번 보니까 일단은 뭐그 시간이 지금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 파악을 해야지 좀더 빨리 캐치가 될수 있습니다. 분이 자, Thank you for the flake you gave me at my retirement party. 일단은 이그 flake 이 자체가 이제 기념패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고요.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준 거예요. 뭐에? 리타이먼트 파티에. 그러니까 이제 은퇴 기념식 이런 데다가 썸바디가 뭐 선물을 줬나 봅니다. 그죠? 그랬더니 it was just a small blank.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. 이거겠죠? Of our appreciation for your service. 그러니까 당신의 서비스에 대한 그 우리의 뭐 작은 선물입니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작은 아이디어, 작은 토큰, 작은 리워드 보상, 프레젠트 작은 선물. 자, 어떻게? 얘는 지금 일종의 이게 그 이디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딱 한국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다 정답이 되어 보여요. 다 정답이 되어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. 그러면은 답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단어가 나온다?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 거죠. 결국 A랑 C랑 D는 아닌 거예요. 네, A랑 C랑 D는 아닌 거예요.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? 이게 그 작은 성의 표시예요. 이런 거예요. 표시, 검표. 이 뜻은 토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답은 뭐 이제 B가 되겠죠? Okay. It was just a small token of our appreciation for your service.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그 한국말로 전형적으로 표시하면 뭡니까? For your service, 당신의 노고에 대한 뭐 조그만 뭐 감사의 표시였습니다.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만들 수는 있겠죠? Okay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. 그 한국적인 아이디어로는 D번 명백하게 답 되거든요. 리워드 이건 좀 버릇없어 보이고 보상이니까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. 근데 D번 하실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. 오케이, 징표 표시. 자, 그래서 5번 이렇게 보셨고요.